4차 이전은 5판 3선 승제로 갑니다. 잡자마자 던지네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에 이홈이 가져왔어요. 와, 파포로 나왔어요. 투빅으로. 어, 그러네요. 예, 스윙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전 경기를 보면서 본 팀의 플레이를 우리가 좀 흡수하겠다. 어, 네. 그래야만 이 팀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2전 대 3점 우리가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끈끈한 수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도 이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도사의 리바운드. 네, 방금 슛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경기. 어, 제도 이즈 스킬. 제도 이즈 조심해야 돼요. 이 네. 팀의 진짜 핵심 플레이어는 바로 이 선수 제도 이즈거든요. 자, 다케가 되나요? 다케 골프. 석점. 블락에 당했죠. 하지만 옆에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석점을 노릴 수 있을지 안 속아요. 근데 제도 위즈가 스킬이 좋아가지고 시간을 오래 두고 3포인트 너무 노리면 위험해요. 어,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파우 이후에 제도 위즈의 리바운드. 조금 말립니다. 네. 1분이 지났는데 아직 득점이 없는 AJ 엔터테인먼트 블락! 골프예요, 골프! 아, 근데 제도 위즈의 다케는 진짜 명품이네요. 맞습니다. 아바오의 득점, 점수 4대0. 아, 투빅으로 나와서 에인즈 엔터테인먼트도 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아바오가 스윙맨을 많이 쓰는 선수입니다. 원래 뭐 파포도 하긴 해요. 아, 블락 캐치. 절대 나와서 안 되는 그림 블랙 앤 캐치 나왔습니다. 오, 그런데 도사의 블락이 나오면서 골프의 루즈볼. 3포인트! 들어갑니다! 진짜 대단한 팀이에요. 야, 이번 경기 좀 어렵겠다 싶으면 네. 꼭 그때 석점이 들어가면서 네. 상대가 말리고 그러다 동점되고 역전되고 이런 그림이 많았어요. 맞습니다. 진짜 이건 맞기 어렵죠. 아바오 경기가 되게 안 풀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3포인트 들어오면 동점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악마는 던지거든요. 던지죠. 블락 캐치를 당했는데도 던졌어요. 던집니다. 지바웃 리바운드 악마 가져왔죠. 시간 또 벌어놨습니다. 또 던져요. 진짜 대단해요. 네, 지금 블락을 좀 잘못 떴고 네. 네, 결국에 이 플레이가 되려면 도사 선수가 좀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 멀리서 떴어요. 이거는 아마. 정말 부러워서 나온 감탄이었어요. 아, 정말 탄력 죽입니다. 덩크 해보고 싶으시잖아요. 덩크 해봤죠, 고등학교 때. 아,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아무도 못 믿더라고요. 네. 자, 리바운드 도사. 풋백 득점 8대 5. 석점 차입니다. 3점 하나면 2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홈이 딱 각을 잡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타일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를 본 팀의 플레이를 보면서 많은 어떤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 들 정도의 단단함이 느껴지고요. 제도 이즈. 사실 센터가 포괄을 맡으면 아. 지금도 이제 약간 욕심을 냈어도 됐었거든요. 멋진 세리머니까지. 더블 스코어. 3점이 하나 더 터져줘야 합니다, ANG. 그렇죠, 더 터지고 한 번 막아야 되고. 네. 리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두 점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냐면 미스매치가 안 나니까 무리해서 드리블로 공간 만들고 리턴 받기에는 좀 부족한 거죠. 본인의 그렇죠. 위치가요. 아, 여기에서 아바오 못 막네요. 네. 투빅으로 들고 나와서 에인즈 엔터테인먼트 이 페인트 존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프로리그에서도 아바오를 결국 못 막아서 이홈이 우승한 거잖아요. 네. 도사를 거쳐 악마. 네, 3포인트 때려야 돼요. 예,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2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3포인트를 가야 이 조합의 그리고 ANG 엔터의 장점이 삽니다. 네. 자, 밀어냈어요. 공간 생깁니다. 열렸죠. 오픈 3점. 들어갑니다. 야. 제도이즈 선수 지금 안경 벗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더이즈 선수 비롯해서 아바오까지 같이 못 막으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아바오의 그 압박이 좋다 보니까 제더이즈가 순간 열리는 거거든요. 네. 자, 자 리턴 빼고 좋아요. 아, 제더이즈 빼고 좋았어요. 두 점으로 갑니다만 리바운드 시계. 아, 동의를 길었네요. 네. 결국 본인들의 컬러를 본인들이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 수비가 좋았고요. 리바운드가 결론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커요. 맞습니다. 어려운 3점도 들어갔을 때 좀 경기가 풀릴 수 있을 텐데 이용이 당하지 않습니다. 너무 막돌리는데요.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었을까요? 여기서 석점 들어가면 경기 애매해지는데요. 안 들어갑니다. 아, 사운드가 뭐. 네,
제도이즈도 이제 막 던지거든요. 아바오 2포인트 대기차입니다. 네, 8점 차. 사실 공격을 주더라도 본인들이 24초씩 두 번 버리면 경기 끝나요. 네. 자, 이홈이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와서 ANG 엔터테인먼트 잡았다면 ANG 엔터테인먼트도 아까 투가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가드로 한번 이기고 지고 하면서 마지막 세트에서 스몰 포워드 골랐다 친 건데 다음 경기는 제가 봐도 투가드를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잘 보내고 있는 신예 아바오 제도이즈입니다. 이거 워낙에 스윙맨을 잘 쓰는 뭐 대부분의 중국 팀이 그러긴 합니다만 투빅의 내공도 있으면 사실 어떤 조합을 만나도 어떤 스타일을 만나도 대응되죠. 그렇죠. 자, 여유가 느껴지는 이홈입니다. 30여초. 다음 경기를 위해서 3포인트 작업을 좀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아마 본인들도 깔끔하게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서 근데 바로 스틸이 되고 득점이 돼야 기회가 있어요. 아, 그런데 뺏기지 않죠. 이홈입니다. 한 번을 뺏어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을 버리면 경기 끝나기 때문에 좀 어렵죠, 많이. 천천히 시간 보내고 있는 이홈. 10여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원핸드 슬램, 아바오. 첫 번째 세트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ANG 엔터테인먼트. 여기서의 변수는 이제 스몰 포워드를 내리고 본인들이 원래 꺼냈던 투가드 조합을 갈 것이냐. 네. 요거 하나 변수가 있고 스몰 포워드로 갔을 때에는 미스매칭을 좀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됐어요, 이런거니까.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이홈 팀이 가져갔는데 확실히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팀 나왔습니다. 미국을 들고 나와서 파포 센터 포인트 가드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상대가 만약에 투가드로 바꾸면 본인들이 또 스윙맨으로 바꿀 수도 있는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심리를 걸 수가 있긴 한데 뭐 아마도 그 이홈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을 간다면 여기서 저는 그래도 투가드로 한번 가는 것도 ANG 엔터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좋은 시도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바오 선수가 16득점입니다. 아, 블락도 두 개나 해줬고요. 그리고 포인트 가드인 제더이즈 선수가 리바운드를 3개나 가져갔습니다. 네, 루즈볼도 2개 가져갔고 그러니까 저는 그 뭐랄까요 이홈도 마찬가지지만 상위권 중고팀들의 그 포가들이 우리나라에게 안 밀려요 크게. 네. 네, 반응도 되게 좋고 루즈볼 경합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적절할 때 우리나라 선수보다 안 되는 거 이제 3점각을 좀 못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도위즈 이번에 남았던 석점 한 번이 되게 중요할 때 터져가지고 약간 좀 ANG 엔터가 말렸죠. 맞습니다. 신예 선수 2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3개 기록하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이홈의 승리. 자, ANG 엔터테인먼트 3점이 잘 풀리지 않았고요. 실수들이 잦았습니다. 1세트 마무리된 상태에서 2세트에 곧 접어들겠습니다. 3, 4위전 두 번째 세트 이홈의 연승이냐 ANG 엔터테인먼트의 반격이냐 함께 만나보시죠. 첫 공격 중요합니다. 네, 워낙에 스타일이 그 ANG 엔터 쪽에 스타일리시해가지고 네. 이게 어제부터 노출이 많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르고 만약에 딱 처음 하는데 갑자기 막 대놓고 석점을 막 두들기듯 들어가고 막 이런 말리거든요. 아, 신예가 가서 루즈볼 따냈습니다. 개구리션 막았죠, 골프? 근데 이게 제도비제도 루즈볼 때문에 이게 진짜 상대하기가 어렵네요. 뭐 리치가 더 길게 느껴질 정도로 잘 잡습니다. 악마. 그러니까 이런 팀을 진짜 세 번, 네 번 때려잡으면 1991 팀 진짜 잘하는 팀인 거예요. 그렇죠. 석점! 아우, 들어갔습니다. 악마. 이홈의 공격입니다. 아마 이런 조합으로 파포의 모든 덩크를 막긴 어려워요. 결국 본인들의 공격을 잘 놓쳤어요? 야, 저걸 중에 때려버리네요. 펌블을 했는데 마치 1인 엘리홉처럼 올라가서 끊었습니다. 네. 마치 알고 흘린 것처럼 네. 이어졌어요. 4대3. 3점이 하나 더 터질 수 있을지. 아, 위험했어요. 다행입니다. 네. 9점으로 갑니다. 5대4. 여기서 제도미즈가 3포인트의 욕심을 낼 턴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페이크를 주지만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분위기 바꿀 만한 타이밍을 했거든요. 아우,
보여줍니다. 안전도 놀랬네요. 네. 예. 머릿속이 까맣게 그렇죠. 바뀌어버리는 정말 뭐. 뭐 맞는 입장에서 저런 어떤 특수 효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걸 어떻게 막나. 그랬어요. 점수 6대5. 한 점각을 계속 보고 있는데 두 점으로 계속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가 석점에 그 중점을 두고 뻔하게 가니까 어려워졌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미들레인지를 미리 섞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요할 때 한 방 또 예. 나올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오 블락 악마. 아우 제도위즈. 제도위즈는 진짜 루즈볼 제가 보기에 거의 이번 시즌 압도적이에요.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블락으로 막아냈고 아, 루즈볼. 이거 와 조수기 나왔어요. 대박이었는데요. 네. 두 번의 루즈볼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수비가 됐거든요. ANG. 스텝백 뒤쪽 빠지고요. 다시 코너 골프 지나가서 악마. 아 시간 많이 태워졌어요. 시간 네. 많이 태워졌어. 시간 들어간다라면 아 블락에 막혔어요. 좋은 수비 이후에 또 다시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공격권은 2홈으로 갑니다. 스틸 악마 골프의 석점 여기 들어갔습니다. 와 두 점이네요. 두 점 9대3 아 9대6 아 진짜 9대6에 결국에는 석점을 넣기 애매한 투빅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ANG 엔터가 실수만 안 하면 이번 경기 되게 유리하죠. 그렇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입니다. 9대8 한 점 차. 3점이 터져 준다면 확실하게 승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홈의 수비를 봤을 때 석점을 대놓고 쓰기 너무 좋아요 수비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블락이에요 지금. 블락에 막 쳤는데 들어갔어요. 손에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방금도. 11대8. 이홈은 시간 많이 안 쓰거든요. 변수가 있다면 제더위즈가 석점을 한번 도전해보는 거? 네. 아바오 놓치지 않아요. 11-70. 네 아바오가 이제 계속 덩크를 심어놨기 때문에 안쪽에 있던 제더위즈가 어느샌가 석점 라인 바깥으로 나갈 수는 있거든요. 자 속았어요. 리턴 탑에서 다시 속았고 야 두 점입니다. 도사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슈페크에 속아서 센터를 막으러 안 들어갔으면은 석점을 맞는 각도였거든요. 그렇죠. 제도이즈가 여기서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3점을 바로 넣었습니다.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원점이고 상대는 투빅이고 수비가 잘 돼서 한번 리바운드 싸움으로 가면 본인들이 불리해요. 네. 악마는 계속 2점입니다 현재. 자 이홈은 일단 미스매치 만들 겁니다. 미스매치 일단 만들고 이렇게요. 저기 진짜 석점을 안 주려면 이런 거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막을 때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도이즈가 루즈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 믿을 건 악마의 석점인데 리턴 아 여기서요. 여기 아 못 가네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제도이즈가 스틸을 눌렀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공을 갖고 각을 길게 보면 스틸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15 제도이즈 싱예 다시 이번에 미스매치가 안 됐고 골 밑에서 블락! 아 제도이즈 진짜 뭡니까? 와 다 가져가네요. 득점은 아바오가 네 굳은 일은 제도이즈가 맞습니다. 밸런스 좋습니다. 17-17 동점. 자, 여기서 골프 악마 아 수비 좋아요. 석점은 진짜 주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긴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이홈이 무리해서 제더위즈 3포인트를 노릴 것이냐. 자 일단 중앙에 계속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갈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아바오를 이용해서 이홈은 공격 시간 한 3-4초만 쓰고선 바로 2점씩 넣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오! 블락에 당했어요! 자 이거 위기예요! 아 여기서 3점 시도했는데 막혔네요. 어 미스매치예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안쪽 열리죠? 파워포워드 아바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이미 미스매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용단 있는 진짜 악마라면 3포인트 때리겠죠.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열렸네요. 네, 네. 가져가고요. 근데 시간이 지금 안 좋아요. 40초 때에서 3초 반에 여기서 만약 피니시가 돼서 23-21이 되면 중국이 공격 기회가 한 번 더 많습니다. 그렇죠. 수비 잘 해줘야 됩니다. 이 다음 턴에 때릴 거예요. 네. 여기서 받고
각을 보고 다시 받았. 코너 석점 들어갑니다. 시간도 불리한데 석점이라뇨. 진짜 3점씩도 거의 안 했던 제더위즈인데. 아 제더위즈 진짜 오늘 공수에서 완벽합니다. 네. 던지겠죠? 안 들어가요. 네, 끝났어요. 이베트. 시간을 다 버릴 거고 2점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 거고. 네. 시간을 다 버려도 석점만 막으면 되니까. 맞습니다. 자, 두 점을 시도는 하겠죠? 제더위즈. 빨리. 자 시간 다 보냅니다. 근데 시간이 남긴 남아요. 아이고, 아 여기서 중요한 리바운드 하나. 대단합니다 이호. 야 제도 위즈 진짜 잘합니다. 자, 안경을 벗은 이유가 있었네요. 아 이게 네. 안경이 뭐 한 10kg 됐나 본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이호이 오늘 1991에게 진 것 빼고는 다른 팀에 안 졌어요. 다 이겨요. 와 중국인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어요. 맞습니다. 제더 위즈가 중요할 때 3점 두방이었는데 3점만 해서 칭찬을 받는 게 네. 아니거든요. 정말 그 다이빙 캐치가 제가 본 것만 세 번인가 네 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경기 초반부터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본인들이 투빅이라 강력한데 루즈볼을 포그 하나가 다 잡는다. 네. 이러면 견적 안 나오죠. 루즈볼 다섯 개입니다. 다섯 번이에요.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다가 3점 슛 3개를 성공시켰고 아바오는 공격 실패 없이 필드골 7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예 선수가 또 높이도 높은데 어시스트를 6개를 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게 된 거예요. 네, 그게 된 건데 네. 보시면은 제더위즈가 석점 3번에 어시네게 리바운드 하나, 블록 하나, 루즈볼 5개. 이 정도면 푸가가 찍을 수 있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스탯이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자, 에인즈 엔터테인먼트 악마 선수가 15득점 하면서 점수 많이 가져갔지만 이홈에게 당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홈. 투빅 들고 와서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고 자, 에인즈 엔터테인먼트 투가드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스몰포워드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던 대로 경기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태패승 승승이 마시잖아요. 네, 뭐 역전, 역수임이 나올 수 있죠. 네. 그 정도였던 잠재력이 당연히 ANG 엔터에게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투빅을 들고 나와서 안정감을 더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루즈볼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네. 루즈볼을 제더위즈가 독주하고 있듯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결국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5판 3선 승제인데요. 세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이홈이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어이고. 야, 이런 것들도 좀 운이 안 따르네요. 네. 자, 블락 성공. 하지만 아니 뭐 스파이더맨이에요. 헤더이지.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블락 위치 꼭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반응도 반응인데. 개구리춘. 좋은 자리를 보세요. 두 개. 아 계속 따냅니다. 열심해요. 아니 다켓을 시작과 더불어 두 개. 그리고 엘리우패스까지. 자, 골프 선수가 또 해줘야 될 게 분명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스스로 말립니다. 예. 이럴 때 제도위즈 스틸. 오 스틸. 악마의 스틸. 우리도 스틸 조심해야 돼요. 자, 두 점짜리 리바운드 도사. 자, 중요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신예에게 만약 뺏겼으면 분위기 좀 암울할 뻔했죠. 네. 아바오.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제더위즈 빼내줍니다. 아바오가 오 이거 개구리슛. 신... 일부러 그런 건가요? 아니면 중국의 소신이에요 제더위즈. 네. 블락 또 가져가요. 벌써 지금 다이빙캐치 4개. 아니 이러면 뭐 맘 놓고 쏘죠. 제더위즈는 농구를 누워서 해요. 아 제더위즈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예. 와 진짜 벌써 경기 시간 1분 만에 다케 4개. 야 대단합니다. 점수가 더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 동안 지금 블락을 4번 당한 것도 신기한데 그걸 네. 다 잡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공격고 또 가져왔습니다. 아바오 스틸. 자, 중요할 때 악마의 두 번째 스틸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저 스틸 두 번 아니었으면 경기 초반에 터질 뻔했어요.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스테리어 굴렸고 제도위즈 봐야 됩니다. 네. 어우 스틸 저 미스매치예요. 네. 미스매치예요. 반대편으로 갈라주죠. 원 핸드 슬램.
저 그 저팔기 캐릭터가 몸이 좋아서 저렇게 몸싸움을 다 이기는 걸까요? 아니 캐릭터 다 가져갑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네. 아 리바운드까지 8대1은 커요 이거. 네. 막아야 됩니다. 8대1은 커요 정말. 제도 이즈 일부러 센터 달고 여유가 나왔어요.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이거는 벙크 때리려고 센터 달고 나왔는데 더블 클러치. 8대2가 됐습니다. 점수 6점 차입니다. 빠르게 가져가네요 악마. 아 악마 선수가 포가로 왔군요. 골프 선수가 스몰포워드입니다 지금. 네. 네. 한번 바꿔봤네요. 그렇죠. 뭔가 말렸다는 거죠. 네. 네. 어 블락 아직도 우주볼은. 근데 저는 웃긴 게요 지금 뭘로 봤냐면 네. 블락 당할 팀이 누워 있고 누워 있는 공이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누워 있는 선수에게 패스할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 블락 다이아몬드 위치 미리 가 있어요 지금. 아, 대단합니다. 제도이즈 안경 벗은 이유가 있었어요. 정의 두 점 들어갑니다. 10대6. 3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3점 한 방이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는데 아, 싱예 아바우저 어 블락인데 아, 또 누워 있어요. 아, 진짜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네요. 짱나네요. 네. 아니 다 가져갑니다 이게. 네 이건 뭐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 정도도 줄 법한데 이번 시즌 다케왕은 진짜 제도의지가 되겠는데요. 공에 자석이 붙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벌써 여섯 개인데요. 네. 3 포인트 들어갔어요. 자 악마 선수가 포인트 아직 시간 되네. 있습니다. 네네. 12대9. 자 코너 제도 이즈 이거 던지는데요. 아 싱예 공중엔 싱예 바닥엔 제도 이즈. 네. 그리고 정말 잔잔하게. 마무리 잘 지어주고 있는 와바오까지. 아 오늘 이 다케 몇 개 할지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공백 득점. 스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스틸을 아까 저도 적극적으로 긁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조심해야 돼요. 좋습니다. 공백 득점 도사입니다. 14대11 3점 차. 네 번, 두 번씩은 공격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중국이 많으면 세 번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아바워에게 가겠죠. 더블 클러치 어 들어가지 않았고 아 제도 이즈 아니 무슨 뭐 무슨 만능이에요. 네. 아, 번번이 공격 실패해 상대 수비 잘 해주는데 제도 이즈가 다 가져갔고 블락! 이번에 루즈볼 악마가 가져왔어요. 머럭길망정 네.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오 동점이에요! 동점입니다. 순식간에 동점. 레이린즈 엔더팀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영리하게 할 거면 시간 다 쓰고 때려야 돼요. 네. 그래야 본인들만 공격 한 번 더 하죠. 네. 원핸드 슬램. 자 42초면은 여기서 이제 그 ANG 엔터도 빨리 결정을 지으면 한 번의 공격 기회가 더 있긴 있거든요. 네. 피니시 석점이었죠. 한 점. 야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갔어요. 싱예 리바운드에. 아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석이 안 들어가네요. 시간 충분히 보내고 있는 자, 석점. 와 세기프네요. 아 제도 위즈가 진짜. 시작과 끝을 제도 위즈가 하네요. 아까 채팅으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제도 이제 배에 피나겠다. 네. 루즈볼이 진짜 몇 개입니까? 한 7개 한 것 같은데요? 리바운드도 많았고요. 중요할 때마다 3점도 계속 성공시켰고 야, 리바운드 도사. 야 진짜 ANG 엔터를 3대5로 이길 정도로 이오미 진짜 좋은 팀이구나를 오늘 준비된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이오미 증명을 하네요. 자, 3, 4위전에서 결국 이호미 ANG 엔터테인먼트를 꺾고 이번 대회 3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